8월 7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과 두마, 이 두마는 에돔이거든요. 이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죄악된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해변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이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엘람, 바사, 이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까지 보시면 이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이 바벨론을 약탈하고 포위하기 위해 두려운 땅에서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쳐 들어온 그들이 바벨론을 치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끼고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바벨론은 멸망이 임박한 줄을 모르고 상을 차려놓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먹고 마시면서 연애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에돔의 조상이 야곱의 형인 에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혈통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야곱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고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기뻐했어요. 이사야는 에돔이 지금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잠시 후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어서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잠깐이고 다시 밤이 와요. 이 두마, 에돔, 이 에돔이 의지하던 아수르도 멸망을 당했고 그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금세 어두움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바벨론 왕의 도피처이자 본거지였던 아라비아의 영화도 곧 쇠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아침은 희망이 아닌 더 큰 절망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인생의 밤은요,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빛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온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